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좋은 반찬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건강 반찬 전문 업체 힐링리뮤 영양사님을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 반찬 전문 업체 힐링리뮤 영양사 김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 예방에 효과가 좋은 민들레를 이용해서 민들레 무침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민들레 나물, 참기름, 한식 제일간장, 참깨 바른 거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1차적으로 가공된 민들레를 오늘 사용할 건데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민들레를 대략 30초에서 1분 안쪽으로 데쳐주시면 돼요. 1차 공정이 들어갔던 민들레이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되고요. 익히지 않는 생 민들레 나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식감이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삶아주시면 돼요. 이 끝쪽에 신 부분이 좀 질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 부분이 질기지 않도록만 삶아주시면 돼요. 소금은 왜 넣는 거죠? 네, 소금은 파란색 색감이 더 도드라지거나 특히 이제 살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민들레 나물을 넣어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삶아진 민들레 나물은 손에 꽉 주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물기가 없이 너무 마른 느낌이 나면은 좋은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면 되고요. 민들레 미리 이렇게 바느다 놨기 때문에 치아가 좀 잘 안 좋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치아에 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기 끝 부분이 너무 이제 갈색인 부분으로 드시기가 조금 거북스러우실 경우에는 좀 잘라내신 다음에 버려주시고 나머지 초록색 이 부분으로 해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 1, 2cm 내외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민들레는 한식 재래간장이 사용되는데요. 저희 힐링 메뉴에서는 간장과 잎새, 버섯가루를 사용해서 흐린 간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재래간장을 만드는 공정으로 간장과 잎새, 버섯가루를 넣어서 끓여줄 거고요. 버섯가루에서 맛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른 양념 사용 없이도 나물 맛을 깊게 느끼실 수가 있게 완성된 한식 재래간장 버섯 간장이고요. 근데 버섯 가루가 이렇게 끓인 간장이기 때문에 녹아져 있지는 않고 전다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네, 간장 100g당 간장 1.5g 정도. 네, 요거는 몇 분 정도 끓이시나요? 네, 끓인 간장은 대략 5분 정도 끓이시면 완성이 되고요. 네, 끓인 간장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식힌 다음에 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이제 재래 간장을 넣고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네. 다음, 참기 반응. 나물에는 통째를 사용하면 오히려 네, 고소한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참깨 바른 거를 사용해서 나물을 무치고 있고요. 한식 재래간장, 참기름, 그 다음에 참깨 바른 거 정도만 사용을 해서 나물을 무치면 완성이 됩니다. 일가에서 보는 민들레는 그냥 함부로 주시면 조금 위험해서 꼭 시장에서 구입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이제 재배된 농가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실용으로 이제 재배된 민들레. 네. 조금 전에 만든 민들레 무침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민들레는 향이 되게 좋죠? 네, 아까 만들 때부터 느꼈는데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민들레는 꾸준하게 드시면 당뇨 예방이나 이제 유혈당뇨 제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시죠.
어렸을 때 먹었던 민들레 무침을 굉장히 썼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쓴맛이 있긴 한데 어렸을 때 그렇게 강했던 쓴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생각해도 이 쓴맛은 못 먹겠다 이 정도의 쓴맛이었는데 비결이 뭔가요, 여러분이? 네, 민들레는 자체적으로 쓴맛을 가지고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요. 대략 한 두 번 정도 데친 과정을 지나치면 그 쓴맛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은 이제 데친 과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쓴맛 조절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고요. 쓴맛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 정도 데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아까 사용되었던 한식 재래 간장에 이제 버섯 가루를 끓인 간장만 넣어서 참기름과 참깨 갈은 거를 넣어서 양념만 묻혔는데도 훨씬 이제 감이 가는 다른 반찬들보다 맛이 월등하고 민들레 향이 조금 더 나타나고 건강한 반찬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힐링 메뉴와 함께 민들레 무침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